7장 ICT 신기술 활용학입니다. 자, ICT라고 하면은요, 정보통신기술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등장하는 ICT 신기술을 파악을 해주고요. 그런 그 신기술을 이용해서 최신 기술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파트가 되겠는데요. 이런 그 현대인의 필수품화되어 있는 그런 모바일 기기의 종류, 특징 그런 거 공부를 해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운영체제의 종류와 다양한 앱을 활용할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최신 기술 활용하기, 최신 ICT 용어가 되겠습니다. 자, 이 용어와 의미를 연결시켜서 공부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와이파이입니다. 이것은 고성능의 무선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무선 랜 기술입니다. 유선을 쓰지 않고요. 전자나 빛 등을 이용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와이프로입니다. 자, 이거는 이동하면서도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무선 휴대 인터넷입니다. 자, 기차 안에서도 우리가 컴퓨터를 이용해서 다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기술이 와이브로라고 합니다. 자, OSS,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입니다. 소스가 공개되는 소프트웨어예요. 자, 일반 사용자의 공동 어떤 연구를 위해서요, 소스를 공개해주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이제 OSS라고 합니다. 아, SSO인데요. 이것은 여러 개의 사이트를 운영하는 대기업이나 뭐 인터넷 관련 기업이요. 회원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아이디로 여러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SSO라고 합니다. Single Sign-On이라고 하죠. 아, 그 다음에 이제 RFID라는 기법이 있는데요. 이건 전자태그 기술입니다. ICT과요, 무선을 통해서요, 식물이나, 식품이나 동물, 사물, 이런 다양한 개체를 관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인식 기술이 되겠는데요. 무선 주파수를 이용해서 빛을 전파해 주고 먼 거리의 태그도 읽어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을 RFID라고 합니다. 아, 그 다음에 USN이에요. Ubiquitous, 즉, 필요한 모든 사물에 전자태그를 부착을 합니다. 그래서 사물과 환경을 인식을 해주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실시간 정보를 구축하고 활용하는 그런 통신망을 USN이라고 합니다. 아, 그 다음에 테더링이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휴대폰을 모뎀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노트북과 같은 IT 기기를 휴대폰에 연결을 시켜서 무선 인터넷을 사용하는 그런 방식을 테더링이라고 합니다. 아, 그 다음에 IPIN이 있어요. 근데 IPIN 같은 경우는요, 그 인터넷 개인 식별 번호입니다. 아, 인터넷상에서 우리가 개인의 정보를 인증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이제 IPIN으로 대치를 합니다. 휴대폰 번호와 신용카드 번호 또는 공인인증서 등으로서 일단 본인 인증을 받아서요, 발급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일일이 실명이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본인을 인증해주는 그런 인증 식별 번호를 IPIN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이제 GPIN이라는 것도 있어요. G는 government예요.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개인 식별 번호를 GPIN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최신 기술의 활용입니다. 그 첫 번째 클라우드 컴퓨터입니다.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를요, 인터넷과 연결된 중앙 컴퓨터에 저장을 해두었다가요, 인터넷에 접속만 하면요, 언제 어디서든지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영화나 사진, 음악 이런 미디어 파일을 서버에 저장을 해두고요,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TV를 통해서 다운로드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클라우드를 제공하는 사이트는요, 애플사의 iCloud, 네이버의 엔드라이브도, KT 유클라우드, 다운클라우드, MS 클라우드 서비스, 메일 서비스 이런 것들이 이제 클라우드를 제공해주는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RSS입니다. 포털 사이트나 블로그와 같이요, 컨텐츠 업데이트가 자주 일어나는 그런 웹사이트에 업데이트 정보를요, 자동적으로 쉽게 사용자들한테 제공해주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런 RSS 피드에 등록을 해주면요, 관심 있는 뉴스의 제목과 내용,
요약, 뭐 날짜 이런 것들이 표시가 돼서요. 해당 기사에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단점이 있는데요. 이런 제목만 보고 곧바로 다음으로 이동을 해버리기 때문에 해당 사이트에 오래 머물지 않는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활용하기 SNS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아주 핫한 그런 기술이 되겠는데요. 특정 관심이나 활동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관계망을 구축해주는 온라인 서비스입니다. 자, SNS를 통해서 의견이나 정보를 교환해주고요. 관심 있는 사람끼리 연결을 시켜줍니다. 자,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요. 뭐 프라이버시, 개인 정보 보호에 이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고요. 온라인상의 어떤 공격 행위라든지 지적 재산권의 침해 등의 논란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이트로는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유튜브 등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소셜 커머스입니다. 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활용한 전자상거래의 한 형태가 되겠는데요. 소비자들이 상품에 별점을 매기거나 장바구니, 뭐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쇼핑 방식을 소셜 커머스라고 하는데요. 국내에서는 뭐 티켓몬스터나 쿠팡, 위메프 이런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웨어러블 컴퓨터예요. 자, 옷을 입거나 시계를 착용하거나 안경을 쓰거나 이렇게 자유롭게 몸에 착용하여서 다닐 수 있는 컴퓨터를 총칭해서 웨어러블 컴퓨터라고 합니다. 아, 그런데 이제 이걸 이용해서 뭐 몰래카메라라든지 도청 이런 것들에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습니다. 자, 스마트 안경인 글라스, 말하는 신발, 스마트 시계인 아이워치 등이 웨어러블 컴퓨터의 한 예가 되겠습니다. 자, ICT 신기술을 이용한 모바일 정보 기술 활용하기입니다. 자, 모바일 기기라는 것은요, 이동성을 가진 단말기입니다. 자,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이고요. 이 휴대폰 하나로 언제 어디서든지 TV나 인터넷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내비게이션 기능과요, 게임과 같은 어떤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갖춘 그런 기기들을 모바일 기기라고 합니다. 자, 종류에는 PDA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일종의 전자수첩과 같은 건데요. 개인정보를 관리하거나 컴퓨터와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휴대용 단말기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노트북이 있는데요. 휴대가 간편하고 개인이 소지하고 이동할 수 있는 노트 크기의 컴퓨터를 노트북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태블릿 PC입니다. 이것은 이제 아이패드가 대표적인 제품이 되겠는데요. 스크린을 손가락이나 펜으로 터치해서 조작하는 휴대용 PC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이에요. 휴대전화에 인터넷 통신과 정보 검색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지능형 단말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모바일 기기의 종류가 됩니다. 자, 이런 모바일 기기에서 내장된 기능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카메라 기능이 있어요. 핸드폰으로 필름 없이 사진을 고해상도로 촬영해주고요. 컴퓨터와 연결해서 보거나 프린터로 출력해줄 수가 있습니다. 뭐 사진 출력과 보관이 간편하고요. 축소나 확대가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근접 센스가 있는데요. 이거는 물체가 접근했을 때 위치를 검출해주는 센서예요. 그래서 스크린에다 직접 터치하지 않고요. 스크린 가까이에다가 움직이면 화면을 전환하는 그런 기능들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증강현실 AR이라고 하는데요. 실세계의 3차원 가상 물체를 겹쳐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기술인데요. 스마트폰 카메라로요, 거리를 비추면 건물의 이름이나 상호, 업종 이런 것들을 직관적으로 파악해서요, 가까운 병원이나 약국 이런 것들을 찾아주는 그런 기능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NFC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무선 태그 RFID 기술인데요. 10cm 이내에 가까운 거리에서 기기 간의 설정 없이 다양한 태그를 다양한 무선 데이터를 주고받는 통신 기술이 되겠습니다. 결제나 물품 정보라든지 여행 정보, 뭐 교통, 출입 통제, 잠금 장치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 GPS입니다. 이거는 위성에서 보내는 신호를 이용해서요, 현재 사용자의 위치를 알아내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이용하고 있고요. 뭐 길찾기, 위치, 추적 시스템 이런 것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MDB입니다. 이것은 영상이나 음성을요, 디지털로 변환하는 기술을 이용해서요, 휴대용 기기에서 방송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DMB 서비스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모바일에서 내장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모바일 기기의 운영체제의 종류와 특징입니다.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장치나 정보기기를 제어하는 프로그램이 운영체제인데요. 이거는 종류와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종류 정도 기억해 주시면 돼요. 구글에서 만든 안드로이드라는 게 있고요. 이거는 이제 구글이라는 회사에서 개발한 리눅스 커널 기반의 개방형 운영체제가 되겠습니다. 자, 애플에서 iOS가 있고요. 이것은 이제 유닉스 기반의 운영체제가 되겠고요. RIM의 블랙베리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키아의 심비안,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폰, 노키아와 인텔의 미고가 있고요. 클라우드 OS, 기타 이제 삼성의 바다나 LG전자의 웹 OS 등 이런 것들이 다그 모바일 운영체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런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서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앱스토어, 스마트폰에 탑재할 수 있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판매하는 온라인상의 모바일 콘텐츠 장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앱스토어라고 하고요. 일정 관리할 수가 있어요. 일정을 친구에게 이제 문자로 보내거나요, 같은 앱을 사용하는 사용자끼리 알림하는 그런 서비스를 이제 일정 관리라고 하는데요. 뭐 메모나 음성, 영상, 뭐 이런 일정 이런 것들을 이제 진행 사항 이런 것들을 알림 서비스 해주고 있습니다. 전자책 뷰어가 있습니다. 디지털 형태로 유통되는 이북을 볼수 있는 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기기로서요, 책을 볼수 있고요. 그래서 뭐 유통이나 관리 비용 이런 것들을 절약해주고 업데이트가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자, 지도의 기능이 있죠. 모바일 기기에서 GPS라는 내장 기능을 이용해서요, 실시간으로 경로를 찾아주는 앱이 되겠고요. 홈쇼핑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이동하면서 홈쇼핑 생방송을 시청하면서 물건을 구매하는 앱이 되겠습니다. 뭐 기타 이제 뭐 게임이나 주식이나 외국어 공부라든지 영화 감상 등의 다양한 앱을 활용해서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6장 ICT 신기술 활용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장 전자우편과 개인정보 관리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제공하는 아웃룩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메일을 전송하는 방법과 수신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또한 일정이나 작업, 연락처 등을 설정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출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메일 전송하기입니다. 자, 전자우편이라는 것은요, 인터넷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편지, 그림, 동영상 등 다양한 형식의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인터넷 서비스입니다. 전자우편은 보내는 즉시요, 수신자에게 도착하면서요, 빠른 의견 교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동시에 여러 사람에게 동일한 전자우편을 보낼 수 있는 동보 전송이 될 수가 있고요. 수신자가 인터넷에 접속되지 않더라도요, 메일이 발송이 되고요. 메일 서버에 저장이 되면서 수신자가 언제든지 인터넷에 접속해서 메일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전자우편은 7비트의 아스키 코드를 사용해서 메시지를 전달을 해주고요. 이 전자우편을 사용하는 프로토콜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SMTP. 자, 여기서 심플 메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입니다. 트랜스퍼라는 게 전달한다라는 의미니까요. 사용자의 컴퓨터에서 작성한 메일을 다른 사람의 계정이 있는 곳으로 전송해주는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자, POP, 포스트 오피스 프로토콜. 메일 서버에 도착한 이메일을요, 사용자 컴퓨터로 가지고 오는 그런 서버를 POP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MIME가 있어요. 이것도 전자우편을 사용해 주는 프로토콜이 되겠는데요. 자, 이거는 각종 멀티미디어 파일을 가져오고 확인시켜 주고 실행시켜 주는 그런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자, 메일을 전송하기 위해서요, 아웃룩 계정 설정을 해야 합니다. 자, 계정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에 모든 프로그램에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아웃룩 2007을 선택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사용자 정보하고요, 서버 정보, 로그온 정보를 입력을 한 다음에 계정 설정 테스트가 완전히 이제 성공이 되어야지만 계정 설정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자, 사용자 이름은 이제 사용자 여러분들의 이름을 써주고요. 전자메일 주소 자주 사용해주는 전자메일 주소 써주고요. 서버 정보입니다. 아웃룩을 설정하기 위해서 이제 보내는 메일 서버와 받는 메일 서버의 이름을 정확하게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POP 같은 경우는 받는 메일 서버가 되겠고요. SMTP는 이제 보내는 메일 서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고요. 사용자 이름, 아이디하고요. 암호 입력해서 계정 설정 테스트에서 성공이 되어야지만 이제 완벽하게 계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기타 설정을 클릭하게 되면은요, 인터넷 전자 메일 설정 창이 나오는데 여기서 보내는 메일 서버에서 인증 필요를 반드시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고급 탭에 보면, 메일 서버, 받는 메일 서버의 포트 번호하고요. 보내는 메일 서버 SMTP의 포트 번호, 이것도 계정을 설정한 그 포트 번호를 정확하게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메일 계정이 설정이 되어 있으면 메일을 전송을 합니다. 자, 전자우편을 보내기 위해서는 크게 이제 머리 부분하고요, 본문부로 나누게 됩니다. 자, 머리 부분에 들어가는 헤더 부분에 들어가는 항목과 본문 부분, 몸체 부분에 들어가는 항목을 구별을 할줄 아셔야 되는데요. 자, 일단 전자우편 주소는요, 사용자 아이디, 그다음에 호스트 메일 서버 주소 이렇게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렇게 입력을 하고 나서 머리 부분에다가 보내는 사람, 프롬이라고 합니다. 보내는 사람의 전자우편 주소, 받는 사람 누구누구에게 그러죠. to 받는 사람의 전자우편 주소. 참조가 있는데요. 그냥 참조가 있고 숨은 참조가 있습니다. 참조 같은 경우는요, 받는 사람 외에 추가로 전자우편을 받을 사람의 전자우편 주소를 써주면 됩니다. 근데 이제 숨은 참조 같은 경우는요, 사람에게 표시되지 않고 함께 받을 참조자의 전자우편 주소, 이것을 입력할 때는 이제 숨은 참조에다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일의 제목, 그 다음에 어태치 첨부입니다. 전자우편과 함께 보내서 사용해줄 문서나 그림, 뭐 동영상 이런 파일명들을 같이 넣어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걸 첨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머리 부분에는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참조 또는 숨은 참조, 제목 첨부까지가 머리 부분에 해당이 되고요. 자, 이제 본문 부분에다가는 실제로 내용, 전달할 내용을 입력을 해주고요. 보낸 사람의 서명이나 로고를 입력하는 부분이 본문부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 메일 메시지를 선택을 해주고요. 주소록을 선택해주면 연락처에 등록된 목록에서 받는 사람이나 참조할 주소, 이걸 빠르게 선택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받는 사람이 여러 명이다 할 때는 항목 구별을 세미콜론으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서명창에 보면 서명 편집을 선택한 다음에요, 메시지를 선택하면 본문 아래에 서명이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됩니다. 자, 메시지 창에는 받는 사람의 메일 주소, 그 다음에 참조할 사람의 주소, 그 다음에 첨부 파일, 그리고 내용을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면은 이렇게 서명이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머리 부분이고요. 여기가 이제 본문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이제 보내기 해주면 메일이 전송이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메일 관리하기입니다. 자, 메일 수신함 창인데요. 아웃룩 창에서 받은 편지함에서
여기 보면은 받은 편점이죠. 전송받은 메일을 관리를 해줍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보낸 사람, 제목, 받은 날짜, 크기 범주별로 구별을 해줄 수가 있고요. 정렬 기준은 중요도나 미리 알림, 아이콘, 첨부 파일에 따라서 정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메일은요, 송수신 항목에 따라서 개인 폴더에 RSS라는 피드, 뭐 받은 편지함, 보낸 편지함에서부터 지운 편지함까지로 구별이 되고요. 필터로 걸러진 메일을 정크 메일이라는 특수 폴더로 저장이 됩니다. 이동이 되고요. 정크 메일 필터 목록에는요, 수신된 거부 메시지나 수신 거부된 전자메일 주소, 뭐 다른 국가나 다른 언어로 작성된 전자메일들이 여기 이 정크 메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은행 계좌번호나 뭐 암호 등의 개인 정보를 드러내도록 사용자를 유인하는 사기 수법인 피싱 메일도 이 정크 메일 폴더로 들어간다라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 자, 전자우편의 주요 기능은요, 회신이 있습니다. 받은 메일에 대해서 답장을 작성해서 발송자에게 다시 전송하는 기능이 있고요. 전체 회신이 있습니다. 받은 메일에 대해서 참조인 모두에게 답장하는 그런 기능이 있죠. 그 다음에 포워드라 해서 전달합니다. 받은 메일을요, 또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받은 메일을 그대로 다시 전송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소록이 있는데요. 주소록 같은 경우는 대화 상자를 표시해서요, 주소록의 내용을 등록하거나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주소록 관리입니다. 아웃룩 익스프레스 창에서 도구 메뉴에 주소록을 선택을 해주면요, 이름이나 주소록, 연락처를 기준으로 해서 주소를 검색을 해줍니다. 찾을 이름에 포함된 문자를 이용해서도 주소를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일정 관리입니다. 자, 일정 관리인데요. 일정 관리는 임의의 시간대를 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대를 클릭해서 수첩에 적는 것처럼 약속을 입력해주는 그런 기능을 일정 관리라고 해주는데요. 일이나 주 또는 월 단위로 보기 설정을 해봤고요. 현재 시간이 이렇게 강조되도록 표시가 됩니다. 자신이 만든 여러 일정을 허가된 다른 아웃룩 사용자와 공유해서 볼 수도 있고요. 일정 정보를 아웃룩에서 열수 있도록 전자메일 메시지 본문에 인터넷 일정 첨부 파일 형태로 전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또 대리인을 지정을 해서요, 다른 아웃룩을 통해서 일정 관리를 할 수가 있고요. 도구 메뉴의 일정을 선택해서 뭐 약속 날짜나 시간에 일정을 입력을 합니다. 모임에 다른 사람을 초대하기 위해서는요, 참석자 초대를 클릭해서 받는 사람을 연락처를 통해서 지정할 수가 있고요. 정보를 입력한 다음에 보내기 해주면 일정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기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정 관리에서는요, 약속이나 행사 또는 모임 이런 것들을 다른 날짜로 꾸려서 변경할 수도 있고요. 설명하는 글자를 클릭해서 변경된 내용을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약속이나 모임, 행사 등을요, 미리 알려주는 그런 미리 알림창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 알림창을 확인한 다음에 뭐 해제하거나 연기해서 일정을 관리하기도 합니다. 자, 다음은 연락처 만들기입니다. 새로 만들기에서 연락처를 선택해서 정보를 입력을 합니다. 저장할 사람의 성이나 이름, 전자메일 주소, 뭐 전화번호 이런 등의 연락처를 작성한 다음에 저장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요, 받은 전자메일 메시지 이름에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요, 바로가기 메뉴에서 연락처에 추가를 눌러서 연락처로요 발송을 등록을 합니다. 만약에 같은 이름이 이미 있으면요, 중복된 항목으로 저장하거나 기존 연락처를 업데이트해 줍니다. 자, 연락처 내보내기나 가져오기가 있는데요. 저장된 연락처 정보를요, 내보내기 하거나 가져오기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연락처 창에서 파일 메뉴에서 선택하면 되고요. 가족이야 활용 시기에는 뭐 ICS, VCS, VCF 등등의 그런 파일 목록을 가져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내보내기 활용 시기에는요. RSS 피드나 파일로서요. 아웃룩의 연락처 정보를 내보내기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RSS 피드라고 하면은요, 뉴스나 블로그 사이트에서 참조하는 콘텐츠 표현 방법으로서요, 아웃룩에서 해당 링크를 클릭해주면 그 사이트에서 제공해주는 정보 메일을 수신하도록 그렇게 설정해주는 그런 것들을 이제 RSS 피드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작업 관리하기입니다. 작업 목록 만들기인데요. 작업해야 할 목록을 입력해서요. 완료가 될 때까지 추적하는 그런 항목을 이제 작업 목록이라고 합니다. 아웃룩 창에서 작업 창에서 보면요. 도구 메뉴에 작업을 선택합니다. 자, 작업 창에는요. 예정된 약속이나 일정 정보가 이렇게 통합된 보기 형태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할일 목록이 있습니다. 할일 항목이 있는데요. 작업창에서 보이는 달력이나 약속의 옵션을 설정해 놓으면요. 보기 메뉴에 할일 모음 옵션을 선택해서 달력 표시 수나 그다음에 약속 표시 수, 그다음에 작업 목록 표시 이런 것들을 선택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작업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 해줄 수가 있는데요. 작업은 한 번만 시행되거나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미리 알림 창에서요, 약속이나 행사에 대해서 미리 알림을 설정을 해줍니다. 이런 작업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 해줄 수가 있는데요. 정기적으로 반복되거나 작업 완료를 표시한 날짜에 반복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월 1일 날 양로원을 방문한다라고 했을 때는요. 이런 실행 작업을 작업창에 되풀이를 클릭해서요. 약속 시간이나, 그다음에 되풀이 방법, 범위, 날짜 범위, 이런 것들을 입력을 해서 작업 진행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 해주면서 반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전자우편과 개인정보 관리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18년 워드 프로세서 필기 제3과목 컴퓨터와 정보 활용 과목에서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부분, 개인정보 보호하기라는 부분이 추가되었습니다. 첫 번째, 개인정보 보호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개인정보라 하면요, 생존하는 개인을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해서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나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살아있는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나이, 성별 등과 같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하는데요. 그 개념은 사회 변화에 따라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개인정보의 유형을 살펴보게 되면, 자, 일반적인 정보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정보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출생지, 혈액형, 성별 등이 있습니다. 신체적 정보에는 얼굴, 지문, 홍채, 음성, 건강 상태, 진료 기록, 장애 등급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정보에는 종교나 노조 가입 여부, 인터넷 웹사이트 검색 내역, 소비 성향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정보에는 학력, 성적, 상벌 기록, 생활 기록부, 범죄 기록, 직무 평가 기록 등이 있습니다. 재산 정보에는 소득 내역, 신용카드 정보, 통장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이 있고요. 위치 정보에는 IP 주소, GPS를 이용한 개인 위치 등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병역 정보에는 병역 여부, 군번, 계급, 근무 부대 등이 있고, 통신 정보에는 통화 내역이나 인터넷 웹사이트 접속 로그 파일,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이 개인 정보의 유형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른 권고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의 8개의 주요 원칙이 있겠습니다.
그첫번째로수집제한의원칙입니다자개인정보의수집에제한을두고적법하고공정한수단으로수집해야되고정보수집의주체를알리고민감한정보수집에제한을두는것이수집제한의원칙이되겠습니다자두번째정보정확성의원칙자개인정보는사용목적과범위가일치해야되고요이용에필요한범위내에서정확하고안전한최신의정보를확보해야되겠습니다세번째목적명확화의원칙개인정보수집시목적이명확해야되고최초의목적과모순되지않아야합니다이용목적이변경될경우에는요다시명시해야합니다자네번째안전보호의원칙개인정보의분실불법적인접근파괴정보공개도용과같은위험에대비해서안전보호장치를마련해야합니다다음은개인참가의원칙이있습니다정보주체가개인정보의존재확인열람이의제기정정삭제이런청구권을가지고있습니다다음은이용제한의원칙개인정보는정보주체의동의가있는경우나법률의규정에의한경우를제외하고는명확화된목적이외의용도로공개되거나이용되어서는안되게됐습니다다음은공개의원칙개인정보에관한존재사실이나개발운용및정책의공개를 원칙으로하고있습니다자다음은책임의원칙입니다개인정보관리자는이에대한책임과의무를가져야합니다이렇게8가지의원칙에의해서개인정보보호를하고있습니다자다음은개인정보의침해유형및원인입니다자당사자가동의하지않은개인정보를무단으로가져가는행위를개인정보의침해라고합니다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요이용자의개인정보를수집할경우에개인의정보를수집이용목적수집하는개인정보의항목개인정보의보유이용기간등을이용자에게알리고동의를받아야합니다개인의사상이나신념학력병력사회경력이런개인의권리나이익등의사생활을뚜렷하게침해할우려가있는개인정보를수집하여서는안되게됐습니다자이런개인정보는요수집이돼서저장및관리이용및제공파기의생명주기로관리되는데이를위반하면침해가됩니다이런개인정보의침해에관한위반시에는요5년이하의징역또는5,000만 원이하의벌금에처하게됩니다자이런개인정보의침해원인으로는요기업등이나사회적책임의식의부족이있을수있겠고요법령이나준법정신의부족이용자의권리행사부족등이있습니다즉정보주체의동의없는개인의수집이나공개위반그다음에기술적관리적조치미비에따른개인정보유출개인정보수집동의에대한철회요구불응타인정보의훼손비밀침해누설등으로발생을하고있습니다이런개인정보를안전하게관리하기위해서는요개인정보가분실이나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되지않도록기술적관리적물리적조치를해야되겠습니다이런그개인정보보호를위한처리자는요개인정보를보호하고개인의정보와관련된이용자의고충을처리하기위해서책임질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지정해야되겠습니다이런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역할은요개인정보보호를위해서내부관리계획의수립과시행을해야되겠고개인정보에대한불법적인접근을차단하기위한침입차단시스템등의통제장치를설치하고운영해야됩니다그다음에이제접속기록의위변조방지를위한조치를해야되겠고요개인정보를안전하게저장정보전송할수있는암호화기술등을이용한보안조치그다음에백신소프트웨어설치및운영그다음에개인정보파일의보호및관리감독을해야하는것이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역할이되겠습니다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이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사업주 또는 대표자가 보호 책임자가 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는요, 혹시나 위반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개선 조치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웹사이트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웹사이트에서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방법에는 첫 번째 쿠키가 있습니다. 쿠키란 웹서버가 사용자의 특정 웹사이트를 방문한 기록을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사용자 파일이 되겠습니다. 자, 쿠키를 설정하게 되면 자주 방문하는 사이트의 아이디, 비밀번호, 이미지 등의 정보를 빠르게 불러와서 인터넷 처리 속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인터넷상에서 검색한 기록 등을 저장함으로써요, 사생활 침해 및 개인정보 유출과 악성 코드의 경로가 될수 있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쿠키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웹브라우저인 인터넷 익스플로러 창에서 도구 메뉴, 인터넷 옵션, 개인정보 탭에서 사이트를 선택을 하고요. 웹사이트 주소란에다가 관리할 웹사이트의 주소를 입력하고 차단할 것인지 또는 허용할 것인지를 선택하고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쿠키를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쿠키를 삭제하는 방법은 인터넷 익스플로러 웹브라우저 창에서 도구 메뉴에 인터넷 옵션, 일반 탭, 삭제를 선택하고요. 쿠키 및 웹사이트의 데이터를 선택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설정한 저장된 파일이나 데이터베이스를 삭제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개인의 정보를 잘 관리하는 것이 좋은 일인데, 일이 대응 방안이 되겠는데요. 다음으로는 이제 아이핀 설정이 있겠습니다. 자, 아이핀이라고 하면 인터넷상에서 개인의 식별 번호입니다. 인터넷상에서 본인을 확인하는 수단이 되겠는데, 이전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이용을 했었는데, 이 주민등록번호 대신에 아이핀 번호를 사용해서 주민등록번호 유출과 오남용을 막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해서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이 되겠는데요. 아이핀 발급 기간으로서는 여기 보시면 한국인터넷진흥원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본인이 아이핀 발급을 확인했는지, 발급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고요. 발급 기간으로서는 서울 신용평가 정보와 나이스 신용평가 정보, 코리아 크레딧 뷰로, 공공 아이핀 센터 등이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무료로 그 아이핀 번호를 무료로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자, 기타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보안 패치를 이용하거나 PC 자동 보안 업데이트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해서 보안을 자동 업데이트하는 방법 등을 통해서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는 방법을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